안녕하십니까? 땅짓고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2022년 개정세법, 오늘은 상속증여세하고 종부세에서 바뀐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상속세의 그 연부연납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금액이 굉장히 크겠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커서 일시적으로 일시납으로 한 번에 다 납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상속세 내시는 분들이 뭐그 금액이 크신 분들은 한꺼번에 다 내기가 어려워요. 상속세는 이렇게 그 일시납부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낼 수가 있어요. 이걸 분납이라고 하고, 분납도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내는 거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부연납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세법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속세 납부세액이 커야 돼요, 일단. 그죠? 2천만 원 이상 커야지만 연부연납을 신청을 해서 할수 있고요. 대부분 연부연납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유예를 해주는데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상속세를 좀 나눠서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내요. 그런데 이게 나눠서 내려다 보면 세금을 일단은 유예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게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한 물건을 상속세 신고한 물건 중에서 깨끗한 거 이런 걸 골라서 납세 담보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을 통해서 납세담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허가를 받는 내용이고,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연부연납 허용 기간이 그동안에는 5년이었어요. 그리고 뭐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뭐 비중에 따라서 뭐 7년, 15년 이런 게 있었는데, 일반 상속 재산은 5년이었던 거를 2022년 이후에 상속하는 부분부터는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좀 부담이 덜하겠죠? 삼성 같은 경우에 10조가 넘는 세금을 내려면은 5년이면 매년 2조씩 마련을 해야 되는데, 10년이면 1조씩 마련을 하면 되니까 일반 상속 재산에 대한 10년에 대한 연부연납은 좀 합리적으로 기간을 좀 늘려준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바램은 조금 더 상속세를 높은 세율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하는 바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부연납을 하면은 아까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총 납부세액이 6천만 원일 때약한 1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나눠서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부연납을 하면은 여러분 이자를 부담하게 되겠죠? 이 연부연납에 대해서 유리한 게 뭐냐면요. 이 이자율이 2021년 3월 16일 이후부터 1.2%로 줄었어요. 여러분, 요즘 금리 생각하시면 이 연부연납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부연납으로 나눠서 내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부연납이 특히나 10년으로 늘어나면 오히려 금리 부담도 좀 덜하고, 그렇게 세금을 나눠서 낼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물납에 대한 특례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상속증여세법 73조의 2라고 해서 새로 이제 신설이 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문화재, 미술품에 대해서도 물납으로 대신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토지, 뭐 부동산 이런 확실한 자산만, 주식 뭐 이런 것들만 물납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상장회사 주식 아니고서는 주식은 잘안 받아줬고요. 뭐 토지 같은 것만 물납으로 받아줬습니다. 근데 물납이요, 상속세 신고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물납으로 납부하셔서 저는 굉장히 불리한 경우도 봤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예전에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론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를 신고를 많이 하시지만요. 이게 사실 시가보다 공시가액은 굉장히 낮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래서 토지를 물납하면 실제로 제값을 인정을 못 받고 그거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서 손해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게 물납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 사실 물건이 좀안 팔리잖아요, 그죠? 안 팔려서 이렇게 그 토지나
미술품 같은 거 이게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대신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역사적, 학술적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이런 대상, 그리고 국고 손실 위험이 큰 경우를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납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아마 시행령 안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감정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납이라고 하는 거에 미술품이 들어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물납으로 할수 있느냐? 안 No. 됩니다. 아직은 법률이 그 시행 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상속이 개시될 때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미술품 많이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떡하냐? 안타깝지만 이걸 소급해서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2023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신 집안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집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아드님이 계속 같이 살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요건을 잘 갖추면 주택가격의 100%를 세금을 상속세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한도가 있어, 그 대신. 6억까지만. 서울시내 집값이 10억, 11억 정도 한다고 볼 때요. 6억 정도를 깎아주는 거예요. 같이 살면. 자,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 요건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그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그 상속을 받는 자녀들, 배우자, 여기가 그 상속인이죠. 10년 동안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돼요. 10년 동안 하나의 주택. 요게 좀 어렵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데,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를 한대.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을 해야 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요것도 어렵죠. 자녀가 중간에 집을 사면 안 돼. 그리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요 상속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상속주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그 오랫동안 진짜 그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았던 분, 집이 없는 자녀, 여기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택가격의 100%를 6억 한도로 해서 그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면요. 상속세금만 3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들어가서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3억 정도를 줄일 수 있어요. 10년에. 그죠? 굉장히 활용하면 좋은 집입니다. 그 내용이 좀 바뀐 내용이고요. 일단 2022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바뀐 내용도 좀 검토를 해보면요. 종합부동산세가 기본적으로 적용 비율이라고 하는 거가 95%에서 100%로 2022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가가 21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그 공시가액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서 6억을 빼주죠. 1세대 1주택은 6억에다가 5억을 더해서 11억을 빼주고 일반 대부분의 분들은 6억 정도는 빼줍니다. 1세대 1주택만 이제 조금 더 많이 빼주죠. 11억을.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1억에서 6억을 뺀 15억에 2021년도는 95%를 곱해서 종부세를 세율을 곱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냈는데 2022년부터는 100%를 곱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법이에요. 그래서 2022년은 종부세 적용 비율이 올라간다. 그럼 문제가 이게 커지죠. 그죠? 시가도 올라서 공시가액도 2022년도에는 굉장히 오를 건데 거기에 적용 비율도 95%가 아니라 100%를 곱한다고 하니까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1년도 종부세를 저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상속주택을 가지고 상속주택이 합산이 돼가지고 억울하신 분들이 많아요.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들어오죠, 일단. 그죠? 그리고 그 상속주택의 주된 소유자로 보는 분들한테는 금액도 들어가고 주택수에도 들어가서 이게 종부세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긴 받았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돌아가셔서 마음도 아픈데 세금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나와. 이거를 소유 지분이 20%고 공시가액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종부세법에 있었는데요. 아,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22년도 개정 내용이 뭐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해 줄게. 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거 종부세 나올까 봐 갑자기 팔 수도 없고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세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국가를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이분들은 또 부모님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종부세에서 상속주택 수를 무조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은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세법 시행령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그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요. 개정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뀐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가정용 어린이집에서 이제 모든 어린이집으로 그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멸실 예정 주택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이게 공공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더해져서 가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주택들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줄게 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또 시도 등록 문화재 이런 거 그 국가 문화재만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시도 등록 문화재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이제 그 멸실하기 위해서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들도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단서 조항으로 사업한다고 해놓고 사놓고 이 사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는 경우는 그대로 종부세 포함하도록 그런 단서 조항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에 대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해요. 법인이 세금을 그 주택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3%예요. 그죠? 조정주택 지역의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6%의 세금을 때립니다. 뭐 기본공제 6억 이런 거 없어요. 법인은 그냥 무조건 다 3% 아니면 6%로 과세를 하는데 여기에 그 법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공익법인이라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주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빼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2022년도에 몇 가지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 또 종중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그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합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증여할 때 여러분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수관계자, 그죠? 자녀나 배우자한테 주식을 부동산을 주고서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2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도 2월과세 규정이 없다가 새로 생깁니다. 이게 언제 생기냐면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고 나서 1년 이내에 매매를 하면 2월과세로 해서 원래 증여를 해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다른 점은 1년, 부동산은 5년이지만 주식은 1년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이 세법이 언제 시행이 되냐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게 2023년도 개정 세법이긴 하지만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2월과세 부담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속증여세법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22년도 개정세법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